육아맘이라면 누구나 집에 잘 보관되어 있는 집도 있고 이게 공간 조꼭지라고 부르죠. 이게 네? 아. 직접 제가 운전할 때는 그렇죠. 아이들 케어가 조금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럼 또 카시트에 앉혀야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잠깐 물려놓으면 네. 아이들이 또 금방 안정감을 찾으니까 이제는 4살까지 쪽쪽이를 잘 때 물고 잤었거든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 계속 함께했던 네. 친구네요. 유치원 가기 1년 전에 딱 끊었어요. 아, 용품이 가장 필요한 덱인데요. 그렇죠? 네.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다른 시댁은 어때요?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아, 네? 고관절 꼭지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고요. 예. 자다가도 한 번씩 깨서 고관절 꼭지를 찾아요. 아이고. 이거 물려줘요, 처음에 누가 입에 물려준 겁니까? 엄마가 물려줬어요? 아빠가 물려줬어요? 아빠가. 본격적인 육아 고민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초보맘 다이어리에 문을 두드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주 사실감이 리얼리티하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개월 아기 엄마예요. 저희 아기는 잘 때만 쪽쪽이를 문답니다. 아기가 쪽쪽이만 물리면 잠투정 없이 잘 자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새벽에 자다 깨서는 입에서 빠진 쪽쪽이를 찾아 물고는 다시 또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을 깊게 못 자는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쪽쪽이를 떼려고 독한 마음을 먹었는데 매일 새벽 4시에 깨서 아침 7시까지 울고 징징대고 결국 아이 아빠가 애 성질 다 버리겠다며 다시 또 사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단호하게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기다려야 할까요?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어요. 네. 네. 자, 요거거든요. 요거. 예. 네. 이게 그 육아맘이라면 누구나 집에 잘 보관되어 있는 집도 있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집도 있고 예 그 요 쪽쪽이 이게 공갈 족곡지라고 부르죠. 이게 아, 네. 어울리시는데요? 마음의 안정감이 네. 오네요. 아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 심리적인, 네. 네. 아 뭔가 편안하고 아, 네. 일단은 네, 네, 네. 먼저 새엄마들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공갈족곡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왔는데 우선 세 분 좀 공감이 되는 고민입니까? 어때요? 네. 고민이 좀 아, 너무 공감이 되고 네, 네. 희선 씨 어때요? 아이들이 공갈족곡지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었던 편이에요? 어때요? 저는 공갈족곡지보다는 예. 모유수를 좀 길게 해서 아하. 실질적으로는 공갈은 그렇게 오래 쓰지 않았어요. 근데 아, 그래. 또 필요한 경우는 필요해서 너무 쓰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아.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예. 네. 직접 제가 운전할 때는 그렇죠. 아이들 케어가 조금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럼 또 카시트에 앉혀야 되니까 그럴 때는 또 잠깐 물려놓으면 네. 아이들이 또 금방 안정감을 찾으니까 그럴 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욱 씨 어때요? 우리 아들이 그 공갈족곡지를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좀 좋아하고 그랬던 시기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제는 4살까지 쪽쪽이를 잘 때 물고 잤었거든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 계속 함께했던 네. 친구네요. 유치원 가기 1년 전에 딱 끊었어요. 아이고. 다행히도 끊게 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방법이 좀 따로 있으셨어요? 우제는 이제 4살 되는 해? 3살, 새 돌 때 영유아 검진으로 치과 검진을 갔는데 이제 충치도 몇 개 있기는 했는데 그거보다 아이가 쪽쪽이나 뭐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있냐고 의사 선생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쪽쪽이를 한다 말씀드렸더니 그거를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커서 치아 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수술로 들어가는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집에 와서 아이 아빠와 저하고 같이 우재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우재도 선생님께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날 밤에 엄마 나 한 번만 물었다 빼고 잘게 하고 나서는 바로 쪽쪽이를 끊었어요.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네. 선생님 좀 뭐 일단은 두 집 케이스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일단 희선 씨 같은 경우에는 쪽쪽이보다는 엄마가 직접 그 수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랬고 네, 네. 현욱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치과에 가서 아이가 이게 아이가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요걸 딱 끊는다는 게 요것도 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아이들마다 좀 성향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님들 이렇게 양육하시는 것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쪽쪽이를 무는 아이들 그다음에 지금 고민을 보내오신 어머님처럼 네. 밤에 깨서 자꾸 달라고 그러면 사실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부터도 그럴 것 같고 예. 예, 굉장히 큰 고민인데 이거를 우리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첫 번째는 일단 양육 방침이 조금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아기도 사실은 주는 사람한테 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는 안 돼 그런데 아빠한테 주면 애가 어떻게 갔어요? 예, 예.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엄마한테는 이제 네. 전혀 안 먹히니까 네, 아빠한테 네, 네. 아빠 한 시간만. 네, 네, 네. 자, 그러면 현재 이 용품이 가장 필요한 덱이에요. 그렇죠. 네.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나르시 덱은 어때요? 사연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아니, 어떠시길래? 저희 아기도 똑같아요. 네. 아. 네, 잠투정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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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체 순한 아기라 잠투정은 없는데 콩가루 꼭지가 없으면 잠을 잘 못 자고요. 아이고. 자다가도 한 번씩 깨서 콩가루 꼭지를 찾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 처음에 누가 자요. 입에 물려준 겁니까? 엄마가 물려줬어요? 아빠가 물려줬어요? 아빠가요. 아빠가. 이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네. 네. 이게 의견 불일치가 불러오는. 네. 결국은 엄마가 힘들고. 아니 아빠가 왜? 사실 저희 아기가 생후 2개월, 3개월쯤에 예. 대아리가 있었어요. 예. 아. 예, 너무 심하게 와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초록색 검색창에 예. 검색을 해보니까 공가족 꼭지가 배앓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셨어요? 네. 근데 저희 아기는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한 달 이상을 거의 배앓이를 알았거든요. 아~ 그래서 뭐, 젖 꼭지는 젖 꼭지대로, 아리는 아리대로. 고민이 두 배.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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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잘못했다가 네. 고민이 두 배. 이런 네. 네. 경우들, 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순간의 선택이 요게 또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그쵸.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아이들 검색을 잘못하셔서 가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 둘째, 셋째 다르고 우리 집 아이와 옆집 아이가 다르거든요. 아이마다. 그럼요. 어허. 그래서 그 아이의 독립된 인격체로 이 아이에 맞게끔 우리가 솔루션을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검색창에 하시는 것보다 이제부터는 초보만 다이어리를. 그렇죠. 네. 예. 보셔서 같이 믿어주십시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아이들, 뭐, 갓난아이는 치아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그냥 침만 좀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은 정도인데, 이제 갓 치아가 이렇게 나오는 네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물고 있으면 아직 치열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치아가 다 자란 것도 아닌데, 그쵸. 이거 계속 물고 있으면 치열이 뭐 틀어지거나, 아니면 아직 나지 않은 이 사이가 좀 더 벌어지거나, 이런 고민들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발달이 빨라서, 네. 네. 지금 현재 이가 위 아래 8개 그리고 어금니 하나 이렇게 총 9개가 났어요. 지금 현재 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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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군요. 네네. 근데 네. 지금 이제 공과적 꼭지를 아무래도 계속 물고 있다 보니까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치아가 이렇게 안으로 조금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요. 지금 이제 한참 걱정이 그쵸? 되는 그 연령대의 맞아요. 엄마신 거고 네네네. 우리 현욱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그리고 또 우제가 좀 오랫동안 공갈꼭지를 물고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7살인데 어떻게 뭐 치아에 치열에 뭐 좀 문제가 좀 보이던가요? 다행히도 우제 치아는 고르게 나고 네. 이제 뭐 돌출이 된다거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으로 말린다거나 그런 영향은 안 받았어요. 그 전에 딱 끊어서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게요. 네, 치과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가 지금 이제 뭐 3살 지났는데 아직도 쪽쪽이에 의존을 하고 한다면 이런 고민 당연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치과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쪽쪽이 오래 불면 정말 치아가 못생겨지나요? 보통 그 전미가 맹출되는 완성 시기가 보통 만 30개월 정도 30개월 정도가 되면은 위아래
총 20개의 유치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까지 30개월 이후에까지 촉조기를 좀 쓰는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치열을 관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으세요. 게다가 이제 그게 4세까지는 보통은 촉조기를 쓰는 것 때문에 치열이 틀어진다라고는 보통 말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만 6세 이후가 넘어갈 때까지 쓴다면 그때는 좀 많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마다 조금 경우가 그쵸? 다르긴 하겠지만 그 또 앞에 치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한 생후 두 살? 네네. 예, 두 살 정도. 아까 우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거의 두 배 시간인 네 살까지 촉조기에 의존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려한 바는 또 안 생겼거든요. 네네네. 치열이나 뭐 이런 네네. 것들이. 그럼 솔루션에서도 지금 의문 주신 것도 보시면 너무 당연하게 할까요? 그냥 갈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사실은 13개월 정도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네. 지금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 반사적으로 그 흡입반사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빨기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가져가긴 해요. 그리고 밤에 지금 찾을 때는 너무 아이한테 단호하게 끊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제나 이제 희선이 어머니처럼 20개월, 24개월 넘어가서 이제는 이건 안 할 거야 라고 예고편이 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 두 번만 더 해볼게 해서 두 번, 세 번까지 해보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줄여나가서 줄이는 게 좋지. 13개월 아이들 아직 말기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네, 네. 예, 어느 정도 알아듣고 산출 언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 언어가 있을 때 이거 갖다 버릴까? 이거 네 거야? 저 펜 하나 엄마 갖다 줄래? 하고 맑게 알아들을 때는 이제는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서히 줄여가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고 근데 네. 그렇게 아이에게 시간을 여유 있게 주기가 사실 엄마 입장 아까 선생님 말씀한 맞아요. 대로 빨리 이 안 좋은 습관을 빨리 없애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좀 빨리빨리 접근을 하시는데 현욱 씨 댁은 그래도 우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재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계기가 왔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마저 우재한테 뺏어버리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네. 그 전에 뭔가 불안감이 환경이 바뀌기 직전에 뭔가 불안감이 있었는데 손톱도 뜯고 물어뜯고 그러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마저 이제 애한테 뺏어버리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만 더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자. 정말 연기를 잘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사실 참기 힘들잖아요. 아, 어렵습니다. 네. 엄마 입장에서 네, 맞아요. 참고 인내하고 일관성 있게 간다는 거는 네. 단어가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나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쪽쪽이 아까 말씀드리셨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쪽쪽이 빠이빠이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대안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라도? 저도 너무 강압적으로 안대하기보다는 아기가 스스로 저희 아기가 또 다른 거에 집중해서 놀 때는 쪽쪽이를 뱉어놓고 놀아요. 기특하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때쯤 그때쯤에 이제 자기가 이제 집어서 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주고 본인이 스스로 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맞아요.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이제 쪽쪽이 같은 거 뗄 때 보면 빨리 떼야지라는 성급함을 먼저 보이시는데 그거보다 쪽쪽이 물 때와 안 물 때를 차이점을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쪽쪽이를 언제 찾고 쪽쪽이를 언제 빼고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는지 그러면 그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가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 거라든지 뭐 엄마랑 같이 뭐 논다 아빠 왔을 때 짝짝꿍 같이 한다든지 아기가 좋아하는 거를 점점점 넓혀주면서 늘려주면서 쪽쪽이 갖는 시간을 좀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뭐에 집중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엄마 역할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물찾기를 했어요. 그렇구나. 방법 중에 하나로. 아니 그게 방법 중은 아니고요. 아이가 이렇게 13개월 넘어가면 물다가요. 이렇게 왜 찬장도 뒤지고 서랍도 뒤지잖아요. 다 열고 숨겨놓죠. 옷 사이에 넣고 닫고
이불장 세워게 놓고 닫고 이래 놓고선요 자기가 졸려오면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찾아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가서 찾아야 되는 네. 거예요. 쪽쪽이가 하나로 안 되죠. 아기 그래서 항상 번갈아 가면서 세척을 하죠. 네. 입에 물고 있는 거 빼고 새거 주고 네. 다시 세척하고. 매달고 다니고. 예, 요즘 매달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자, 오늘 그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법한 요거. 예. 공갈 젖꼭지 요즘 쪽쪽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네. 자 끝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요거를 조금 엄마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마다 과업이 있고 그 넘어가면 또 다른 과업이 우리 계속 있는 것처럼 네. 18개월 20개월 되면 차츰차츰 여기 나오신 어머님들처럼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네. 그런 솔루션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네네. 혹시는 또 저희 그 초보맘 다이어리 보시면서 아 우리 아이는 아 한 지금 30개월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네. 이렇게 뭐 고민이신 분들 뭐 이렇게 세 분 자녀분들의 이야기 또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가 조급하지만 않으시면 요번 고민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키워보신 분들이라서 바로 동의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유, 혼자 그거... 키워보고. 네. 키워보고 네. 세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뭐 TV로 보고 계실 초보맘들에게 쪽쪽이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선배 또는 지금 같은 입장에 처한 엄마의 네. 마음으로 한 말씀씩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육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저보다 초보맘이시라면 선배맘께는 조금 부끄럽지만 초보맘들이시라면 네. 여유롭게 좀 보셔라. 네. 네. 오늘 안 뒤집어도 내일은 뒤집고 오늘 안 떼도 다음 달에 뗄 역시 거니까 역시 두 가지 어머님이시라서 여유가 있으셔. 여유가 있으셔. 네, 여유 있게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나리 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초보맘들은 정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또 아기들마다 또 다 성향도 다르고 하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전문가 선생님 말씀처럼 아기 성향을 엄마가 바로 보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멋진 엄마가 될 수 있다. 프로 엄마 다 됐어. 프로 엄마 다 됐어. 애만 길 뿐. 네. 잘 키우세요. 그래요. 자, 예, 현옥 씨. 내 아이에 맞게 내 교육관을 그냥 내 육아관을 믿고 그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네. 다 솔루션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내 아이를 누구보다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번 생에 엄마도 처음, 아빠도 처음인 이 초보 부모들을 위한 초보맘 다이어리 육아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뭐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공감되는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